진한 감동과 여운으로 심장을 뛰게 하고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어주며 소중한 사람과 느린 걸음을 걷게 하는 곳. 여기는 GS 칼텍스와 여수시가 함께 조성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입니다.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기본 설계한 예울마루는 2007년 GS 칼텍스와 여수시의 협약을 시작으로 2012년 여수 엑스포와 시기를 맞춰 1단계 시설을 먼저 개관한 데 이어 2017년 2단계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예술의 섬 장도를 개관하였습니다. 망마산 전망대와 선소 유적지를 지나 전시장과 공연장, 분수광장, 바다 건너 장도까지 이어지는 여수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우수한 예술 작품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나누고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21석의 대극장과 302석의 소극장, 대극장 무대 환경을 그대로 연출한 리허설 룸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춘 12개의 분장실, 다양한 크기의 전시실은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은 공연과 수준 높은 전시에 기반이 되고 있으며 공연장 운영과 무대 기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수광장, 산책로, 진섬다리, 다도의 정원, 전망대 등 자연과 어우러진 부대시설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창작 스튜디오는 국내외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 기지로서 역할을 하며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교류를 선사합니다. 예울마루에서 열리는 공연들은 언제나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완성도 높은 클래식 공연과 오페라, 국내외 뮤지컬, 콘서트,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그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객석 점유율을 달성해왔습니다. 전시 부문에서는 지역 미술과 함께하는 지역작가 초대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 미술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 기획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는 특별전, 새롭게 창작되는 작품을 공유하는 예술의 섬 장도 전시 등을 선보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각 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예술과 가까워지도록 예술 감상 교육, 예술 실기 교육, 어린이 방학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 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울마루는 더 나은 고객 서비스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들과 함께 예울마루의 사업과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예울마루를 찾는 시민들은 개관 이래 꾸준히 늘어 연평균 공연 관람객 약 7만 4천 명, 전시 관람객 약 2만 8천 명, 장도 방문객 약 29만 5천 명에 달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울마루는 세계적인 명품 문화 예술 공원으로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 문화예술이 하나 되는 힐링 충전소.
누구나 편히 쉬어가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GS칼텍스 예울마루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